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타임 사디쉬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이 인스타그램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Instagram has negative effects on mental health. 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ocial media is a new phenomenon that has altered most of our lives to some degree. That is true. 자, 소셜미디어는 이제 새로운 현상인데요. 어느 정도건 그게 이제 네거티브하건 혹은 부정적이 뭐 긍정적이건 간에 어떤 정도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삶을 변화시킨 그러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입니다. Since social media has only existed for a short time, the long-term effects of its daily use on our psychology has yet to be properly evaluated. 그런데 이제 우리가 SNS 소위 이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존재하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던 거죠. 이 SNS가 등장한 게 아주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SNS가 매일매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우리의 정신에, 심리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제대로 측정이 되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Has yet to be라는 거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로 도입된 기술은 그게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SNS도 그렇다는 겁니다. However, new research has shown that out of all the social media platforms, Instagram ranks as the most harmful. 자, 그런데요, 새로운 연구 조사에 따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특히 인스타그램이 우리 봤을 때 가장 해로운 것으로 랭킹을 달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a survey commissioned by the British 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 자, 줄여서 RSPH인데요. 뭐 그 대중 건강을 위한 공중 보건을 위한 영국 왕립 소사이어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승인을 받은 한 그 연구 서베이에 따르면요. Young people selected Instagram as the most detrimental to their mental health followed by Snapchat. 네,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을 가장 detrimental to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우리가 harmful의 연편을 썼죠. 그들의 정신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인스타그램을 뽑았는데요. 그 뒤에는 바로 스냅챗이 이었습니다. 14 categories were evaluated in total, including self-esteem, depression, anxiety.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총 14가지의 카테고리가 평가 항목이 되었는데요. 자, 그 중에는 뭐 자존감이랄지 혹은 우울감이랄지 혹은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에 관련된 항목에 이제 체크를 하는 것이었죠. Shirley Kramer, chief executive of the RSPH said in an official statement on the organization's website.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왕립 그 소사이어티가 되겠죠. 공중 보건 그곳에 이제 chief executive가 되겠습니다. 주 이제 이사가 되겠죠. 담당 그런 관리가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그 기구의 이제 웹사이트에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Shirley Kramer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It's interesting to see Instagram and Snapchat ranking as the worst for mental health and well-being. Both platforms are very image-focused and it appears they may be driving feelings of inadequacy and anxiety in young people. 자, 왜 하필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이 특히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참 흥미롭다라는 것이죠. 인스타그램과 스냅챗이 랭킹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가장, 정신건강과 웰빙에 가장 최악의 것으로 이제 랭킹을 한 것이 참 흥미로운 건데요. 두 개의 그 SNS 모두 다, 플랫폼 모두 다 이미지 위주, 그죠? 사진, 이미지, 어떤 글보다도, 그죠? 그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요. 그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부적합성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이런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감정을 더 촉진하는, 몰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이게 원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Shirley Kramer Chief Executive가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미지 위주의 많은 그 사진들의 이미지가 압박하는 또는 감정을 몰아가는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을 많이 하신다면 좀 줄이는 것도 감정에 지키는,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일 것 같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